안녕하세요. 이수진 TV의 이수진 한의사입니다. 네, 오늘은 공진단, 공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옛날에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태아가 허약한 상태에서 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만일 성장기 때 충분하게 영양 섭취를 하거나 또 적절하게 운동을 병행해 준다면 선천 허약 또한 보강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남들보다 질병에 더 잘 걸린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린 후에 회복이 좀 더디다든지 하는 이 허약 체질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. 네, 이럴 때 예로부터는 공진단이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지요. 동의보감에서는 이 청장년의 남자가 이 진기가 약한 경우는 이 후천적으로 허약해서가 아니라 이 선천적으로 허약해서 그런 것이므로 이럴 때 음을 보하거나 또 피를 불리는 처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 오로지 다만 공진단만이 그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죠. 이 공진단은 이 원기를 튼튼히 해서 이 오장을 조화롭게 해서 백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이 공진단의 효능 중에 80%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사향이라는 원재료인데요. 이 사향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100% 러시아산 이 정품마늘 한의원에서는 사용합니다. 네, 이 사향의 이 무스콘 성분은요, 이 뇌의 BBB 장벽을 뚫고 중추신경계로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이라든지 또는 과로가 쌓일 대로 쌓여서 더 이상 일할 힘이 고갈되어 버린 분들에게도 즉각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연구 결과 이 항피로, 항염증, 항산화, 심혈관 보호, 항우울 불안, 신경 보호 효과가 입증되어 이 치매 예방이나 또는 자율신경 실조증 또는 이 파킨슨병에도 많이 처방됩니다. 공진단에 포함된 귀한 약재는 이뿐만이 아닌데요. 피로회복 촉진작용, 강장작용, 면역증강작용, 항스트레스작용, 그리고 성장호르몬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진 녹용이 중약재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성장기에 밥을 잘 안 먹어서 키가 잘 안 크는 아이들이나 또는 큰 이 정신력을 요하는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또한 이 당귀가 혈액순환력을 도와주고 또 혈액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기혈이 부족해서 기운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많이 처방되고요. 또 신정을 채운다고 알려져 있는 이 산수유가 포함되어서 성기능을 도와주고 또 비뇨기과질환, 뭐 전립선 질환이나 요실금 같은 데에도 때에 따라 처방됩니다. 이 공진단을 처방받아 복용하실 때에는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공복 상태로 드시게 되면 이 사향의 향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. 또한 대충 이제 씹어서 삼키지 마시고 이 사향의 향과 맛을 이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신 다음에 이 찬물로 입을 헹구지 마시고 이 따뜻한 물로 입을 헹궈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보관 방법은 우선은 사향의 향이 최대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냉동 보관하셨다가 이 드시기 30분 전 정도에 이 잠시 이제 상온에 꺼내 놓으셔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 복용 횟수는 이 사향의 용량이나 또는 이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는데요. 이 보통은 하루 하나씩 복용하셨다가 이 기력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체감하신 후에는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이렇게 점차 기간을 늘려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오히려 들여오면 조금 비용적으로 저렴한 부분도 있는데 이 공진단은 아무래도 이 가족이나 친척분들 또는 이 단골 환자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재 원산지나 뭐 품질 뭐 또는 이 꿀의 이 종류라든지 이 신선도 등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공진단은 보통 한 10환 정도 복용해보시고 이 좋은 걸 체감하신 다음에 이 50환이나 100환 이렇게 꾸준히 챙겨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럴 때에도 이 대량으로 만들어놓지 않고 이 그때그때 조제가 들어오면 이 개인별로 사양 용량 딱딱 맞춰서 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도 좋고 맛도 좀 더 쫀득쫀득하실 거예요. 오늘은 공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,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. 녹용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. 네,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 선정해서 체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